예. 여기 멀리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포말 아예 멀리 내보내서. 멀리 쳤습니다. 멀리에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서. 그 보든스베이 있잖아요. 어떤 거요? 보든스베이. 보든스베이? 그거 모르겠는데. 스트로벨리 비치, 스트로벨리 수영장 아시죠? 저기 본다 옆에 말씀하신 거죠? 스트로벨리 수영장. 어디? 비치. 이렇게 뭐 큰 거 몇십 메터짜리 있잖아요. 그거 모르겠어요. 어딘가 거기 옆에 주차장이 가운데 공용 주차장이 있고 보든스베이라고 있거든요. 네. 거기 가서 노타이 딱 들어왔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파도가 치는데 순식간에 9마리 그냥 순식간에.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으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.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못 잡았는데 파도가 막 쳐서 그냥 한번 받았거든요. 이 친구들이랑. 그니까 형님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니까 포인트, 내가 잘 잡는 포인트가 있어요. 맞아요? 네, 왜냐면은 이거, 여기는 캐스팅 비거리가 많이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. 맞잖아요. 근데. 어? 불 다 틀렸나 보다, 여기서 올라오다가. 아하. 근데 이제, 예. 네, 형님이 잘하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. 포인트. 그런 데를 찾으시면 훨씬 더 좋죠. 저는 바로 돌아갔죠. 파도를 많이 맞아도 마르브라는 항상 아 입질이 아주 그냥 거기 쌈박하게 오니까. 롱베이도 그렇고. 롱베이도 괜찮아요. 본다이? 롱베이. 롱베이야. 롱베이. 롱베이가 나오나요? 지금도 나오긴 나와요. 저도 옐로우스랑 안 들어가고 그 전에. 난 그 전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는 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. 아 그 옆으로 내려가서 좀 낮은 자리에서 하거든요. 낮은 자리에서 하면 조금 위험하고 잘 안 나오고. 높은 자리에 나오더라고. 옛날에 한참 몇 마리씩 거기를 잡아가지고 재미를 봐서 몇 번 갔었는데 그 다음에 어쩐다고서는 안 나오더라고요. 또 이게 시간대가 안 맞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다리가 맞으면 또 나오고.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유 그건 아니고 형님. 자 입질 또 들어왔네요.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랜딩할 때 조심하셔야 돼. 네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막 찍찍찍찍 긁히더라고요. 자, 겨... 현재 톡 아! 돌아왔어. 오케이. 예. 띄우고 여기서 파도 밀어줄 때 좀 가만히 있다가 또 빠질 때 이렇게. 아 너무 빠진다. 아니야 달려있어. 아니야 형님 여기는 랜딩하는 거 봐야지.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요. 여기서 바위 위에다 살짝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원줄을 잡고 줄을 누리고 여기서 이제 원줄을 잡고 여기에 옆에 안 걸리게 이쪽에다가도 올려도 되고 반대쪽에도 올려도 되고 일단 한 번씩 올려놓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생선 확인을 해줘야지 또. 생선 확인.